여러분 마음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유 혜라님 마음을 왜 몰라요? 슬픔도 알고 기쁨도 알고. 그건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다 알죠. 표면으로 아는 마음은 마음이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별 힘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마음은 마음 에너지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있는 인간이 모르는 자기의 힘. 인간은 참 위대한 존재죠. 어마어마한 마음의 힘으로 그 에너지로 살아있어요. 그 에너지로 자기도 죽이기도 하고 남도 죽일 수 있고 그 에너지로 돈도 벌고 인간의 이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어요. 어마어마한 무의식 속에 마음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쓸 수 없습니다. 알아내야 그게 내 거예요. 의식은 그런 거예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안 만큼만 그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어요. 여자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교통사고로 띡 당했어. 그러니까 이제 길가 교통사고로 당하고 교통사고 낸 그 남자분이 이 여자를 구원해서 집에 데려가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직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어찌어찌해서 다시 충격을 받고 또 교통사고가 났나? 이래서 다시 깨어나서 의사인 걸 알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자기를 구해준 남자를 잃어버리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또 의사 생활을 해요. 가족을 만나고. 뭐 이런 스토리였어요.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 아 기억을 못하면 자기가 의사였다는 걸 기억을 못하면 의사의 능력도 사라지는구나. 근데 내가 의사였지 하는 순간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몇 년을 쉬었지만 수술도 촉촉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안 만큼만 쓸 수 있는 거죠. 무의식 속에 어떤 힘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가끔가다 인간이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있는 힘을 꺼내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자원성과 홈페이지에 보면 캥거루 케어라고 게시판에 하나 동영상 올라와 있을 거예요. 호주에서 쌍둥이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죽어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 그 죽은 아기를 심장에 엎어놓고 사랑한다고 4시간을 사랑을 줬대요. 그랬더니 분명히 이 아기가 심장 고동이 멈췄던 아기인데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다시 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호주 의사들이 사랑의 힘을 인정했어. 모성애를. 모든 태어난 아기는 다 엄마가 심장에 안고 사랑한다고 4시간씩 사랑을 줬어요. 그걸 이름 붙이기를 캥거루 케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사랑의 엄청난 힘을 보여준 거야. 마음의 힘이에요. 그 엄마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서 이 아이의 심장 박동을 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6.25 사병 끝나고 나서 미군이 막 탱크가 막 다니고 할 때 기사도 제가 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꼬맹이가 그 탱크에 이렇게 깔려 서 죽을 뻔한 꼬맹이를 엄마가 구했는데 어떻게 구했는지 아십니까? 탱크를 들었어요. 내 무의식 속에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거야. 그걸 평소에는 모르고 살다가 뭐 판단이 뇌의식이 딱 사라지죠. 일단 구해야 돼 내 자식을. 사랑의 힘은 위대하죠.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오면서 무조건 구해야 돼. 내가 뭐 탱크를 들어 올릴 수 있느니 없느니 그런 거를 판단할 겨를도 없이 그냥 훅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게 엄청난 기사로 나왔고요. 예전에 제가 머피 박사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밑에 층에는 앉은뱅이고 위에는 아기들, 신생아죠. 아기들이 이렇게 입원해 있는 병원이 있었는데 불이 났대요. 불이 났는데 쉬는 시간마다 이제 이 앉은뱅이 이게 장애인들이 들어 올라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막 사랑을 많이 줬었나 봐요. 불이 딱 나니까 이 앉은뱅이였던 이분들이 전부 다 올라가서 애를 다 구해서 나왔는데 그 순간 자기들이 앉은뱅이랑을 잃어버렸대요. 구해갖고 자기 다리로 걸어서 올라가서 급하니까 너무 사랑한 거야. 구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죠. 그걸 꺼냈을 때는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위기에 닥쳐서 뇌의식이 사라질 때 뇌의식이 표면의식이 잠들 때 그래서 가끔 최면술사가 최면을 걸어서 표면의식을 잠재우면 무의식 속에 초능력이 올라오는 게 그런 예예요. 그 힘 그게 마음 에너지예요. 근데 아주 극히 마음 에너지 아주 극히 힘이 없는 부분 좀 슬프고 우울하고 이것만 마음으로 알고 있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는 그 거대한 거인 그것을 깨우는 게 바로 마음 공부죠.
불가능은 없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인간 속에 초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성이 존재하죠. 그리고 또한 그 신성은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병들게 하고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그 동네에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르신한테 모든 걸 물었어요. 한 번은 동네 어떤 분이 가물치를 잡아왔는데, 여러분 가물치면 한 요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6살 때인데 기억이 제 몸만 했던 것 같아요, 가물치가. 그런 걸로 누가 이제 동네 아저씨가 잡아왔는데, 이게 역물이잖아. 너무 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동네 이장님한테 물은 거야. 제일 어르신한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 어르신이 그렇게 오래 묵은 짐승이나 그런 물고기는 역물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거나 하면 안 된다. 놔줘라. 그래서 놔줬어요. 놔주고 나서 그분의 농사도 잘 되고 그분 자식들도 다 출세하고 엄청 잘 됐어요. 동네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생명을 구해줘서 마음을 자비심을 써서 저렇게 잘 됐다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한테 마을 이장님이 뭐라고 처방을 했냐면 이제까지 살면서 네가 다 마음에 상처 준 사람들한테 가서 잘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정말로 가서 다 용서를 빌었는데 돌아가신 분한테는 가서 산소 묘에 가서라도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참회했거든요. 이분이 병이 났어요. 저는 많이 봤죠. 암에 걸렸는데 자라를 방생을 50마리를 해라. 뭐 잉어를 이렇게 뭐 몇십 마리 놔줘라. 뭐 이런 처방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마음은 다 힘이 있어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그 덕이 다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평생을 통해서 그 마음의 힘을 알고 써오신 분이죠. 여러분 인생을 산전수전 공중전 겪고 이일저일 겪다 보면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따로 특별히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 세상 만사가 내 마음으로 돌아가는구나. 내가 사랑이 넘칠 때는 사랑을 줄 때는 사랑으로 거두고 내가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고통 줄 때는 그대로 고스란히 고통이 나한테 오는구나 정도 알죠. 그 정도는 알아요.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서 그 무의식 속에 어마어마한 에너지, 마음의 힘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보물창고를 문을 굳게 닫으면서 열어보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은 모르죠. 인류가 깨어날 때가 된 거죠. 그 마음 에너지를 활용할 때가 된 거예요. 깨달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마음 에너지를 극대화해서 다 활용하는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죠. 극락에 거하면서 무의식 속에 있는 내 마음 에너지를 다 운용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인간은 위대합니다. 아마 자기의 무의식을 안다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줄 다 알고 깨어날 거예요.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하죠. 여러분 모두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건 위대한 신성이 있다는 거고 위대한 신성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냥 슬프고 불안하고 외롭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의 무의식을 여러분이 이제까지 밀쳐놓고 나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마어마한 힘이 어디 있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내가 대단하다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겨우 이 정도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갔어. 나 IQ 높아. 나 돈 많아. 그 정도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알고 할 수 있고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큰 사랑이 어마어마한 힘이 여러분 내면에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죠. 여러분 자신의 마음 에너지가 잠들어 있는 보물창고인 무의식을 깨워보세요. 무의식을 깨우는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우주의 주인임을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